민원 봉사과입니다. 김유 씨, 이 서류가 이게 다음에. 구청에 열심히 준비하라고. 아이고 싸가지 하고. 라면은 끓여먹는 것이요. 파파로티라는 영화에서 재훈 씨 아역을 했었어요. 애틋한 사이입니다. 형제에 대한 케미를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왔어? 조연 쪽에서 핫하다고 추천을 받아서 갔더니 이미 연극계에서 되게 오빠가 오셨고 남희 선생님이랑도 작품을 하셨더라고요. 요 코딱지만 한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러시는 거 아니죠? 연예담으로 신인상도 받고 중요하게 전도연이잖아요. 상희 씨 연기를 남희 선생님이 좋아하더라고. 박철민 형은 다른 영화에서는 애드립 많이 하는데 제 영화에서는 좀 자제를 하죠. 해도 제가 다 잘라버리니까. 그거 참으면서 잘 하셨고. 손아영이에요. 태극 사업. 어려 보이죠.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. SNL 크루로 한 1년 나왔었는데 거기서 멀쩡하게 병맛 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좀 아스트랄하게 웃길 거예요. 아이고 많이 준비해 보셨네. 어정쩡한 눈빛 연기는 정말 발군이에요. 멀쩡하게 생겼는데 살짝 보면 빈틈 있는 것 같고 그런 맛이 있어요. I am going to get some coffee. 인재가 되어서 아니면 같은 시장 사람 진주댁이나 뭐 혜정이가 되어서 웃분을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보면 깊은 울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